안녕하세요. 함영민의 디카 갤러리입니다. 오늘 살펴보신 제품 베이직 14 3세대 모델이에요. 노트북이 이제 14라는 것에서 알수 있으시겠지만 1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노트북 제품인데요. 화이트로 굉장히 깔끔한 강화 플라스틱 재질을 상판과 하판으로 지니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다양한 마이크로 USB 단자 그리고 USB-A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전원은 별도의 전원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HDMI도 풀로 지원하고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호환성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제 한번 상판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핑거로 화면이 들어오게 되는데 화면은 14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제품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가성비가 아닐까 싶어요. 핀번을 입력해서 윈도우 11을 열어봤습니다. 윈도우 11의 메인 화면인데요. 윈도우 11을 구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단에도 이렇게 웹캠을 갖춰서 우리가 보통 화상회의나 아이들이 특히나 그 원격 그 회의라던가 원격 화상 수업을 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IPS 디스플레이로 빛샘 현상은 보이지 않고요. FHD로 14인치에 어울리는 그런 디스플레이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키보드는 충분히 넓은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팜레스트가 상당히 넓어서 마우스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 셀러론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픽도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게임이 아닌 뭐 동영상이란가 인강을 감상한다던가 인강 수업을 한다던가 할때 가장 큰 쌤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굉장히 튼튼한 제품으로 베이직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대가 14인치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30만 원 후반대를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나 블로그를 포스팅하거나 그냥 엑셀 작업 또는 워드 작업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 인강 볼 때, 아, 나 쓸만한 노트북이 필요해. 사실 태블릿보다 오히려 키보드가 있는 노트북이 더 쓰임새가 많은 것 같고요. 특히나 그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가격대가 하이마트에서 3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살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제품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살펴본 함영민의 디카 갤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